역사적인 탄핵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오늘 이승훈의 원래 국민법정 코너인데 강덕구 의원님과 함께 탄핵 법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제가 곁다리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은 네. 제가 일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얼굴이 아, 뭐 상상 이상으로 호남이죠, 호남. 예, 그때보다 더 멋지신 것 같아요. 호남형이에요, 완전히. 네. 아. 자, 오늘 그 탄핵 청문회 잠시 뒤 10시부터 저희들이 같이 국회 방송 TV를 통해 왔고 중계도 하면서 두 분하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강덕구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탄핵 청문회의 어떤 의미라 그럴까?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탄핵 청문회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요. 네. 국민 요구, 다시 말하면 국민 청원에 따라서 열리는 첫 사례다. 이건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좀 전에 생중계가 돼 있지만 네. 그야말로 양당이 극명한 대치 상황에서 열리는 청문회다. 뭐 이런 게 가장 나름대로 우리가 관심의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입법 청문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했었죠. 어? 그러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질 높은 그런 입법 청문회 됐는데 오늘은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이승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내로남불을 넘어서 위선을 좀 벗겨내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위선을 네. 벗겨내는 것이고, 그 저는 말만 하면 자꾸 거짓말하는 정부 같이 돼서 그 위선을 이번에 네. 국정농단을 밝혀내는 첫 걸음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자꾸 청문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예. 자꾸 이게 청문회가 위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처음 하니까 그런 거지 처음 했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거든요. 예. 그만큼 국회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인데 네. 이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자신들의 어떤 책임과 역할, 의무를 없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좀 이번에 좀 낱낱이 국회의원들께서 예. 야당 국회의원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위선을 좀 벗겨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네, 말씀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야말로 모순이고 네. 입법 기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웃긴 거 아닌가요? 아니, 열받네요. 그래, 아니 생각해 맞아요. 보십시오. 아니 법적 절차와 근거가 없으면 네.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네. 모든 행정행위는 다 법적 절차와 근거를 갖고 하는 건데 위법이라고 하고 이런 국민의힘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저는 더 열받는 건요. 아니 용산에서 수용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도 이러면 했는데 그걸 그냥 땅바닥에다 증인청소 핑계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요. 민심을 무시하는 거고요. 그냥 탄핵시켜 달라 이런 거랑은 뭐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나 그리고 용산의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민의힘이나 법적 절차, 법적 근거 자체를 부인하는 네. 그야말로 초법적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비서실장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이거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저기 남기욱 부속실장도 안 나오고 또 누굽니까? 저기 저 조태영 안보실장. 조태영 전 안보실장이죠. 네. 지금 현재 국정원장.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행정관 이런 사람들은 다 참석 못하도록 네. 지금 내부적으로 입장 연기를 해서 그렇게 네. 미션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파행이죠. 열리긴 열리지만 파행적 상황에서 열린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초점이 이종호 씨가 오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종호 네. 씨가 가장 핵심인데 벼라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호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냐? 고등 브로커냐? 뭐 김건희 여사 그 집사인데 비서까지 했느냐? 비공개 라인의 비선 실세냐. 근데 이종호가 안 나오는 바람에 좀 약간 좀 없지 않아 좀 안타까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맨 처음에 나오기로 했잖아요. 네, 처음에 나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네. 아프다고 안 나오는데. 아파요? 어디가 아파? 지금 마음이 뭐 아픈가? 이 이종호 씨가 저는 뭐 조만간 이게 네. 수사만 제대로 되면 구속될 사람 같아요. 뭐 경무관 징계 주는 것도 뭐
거의 청탁에서 막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3부토건이 1,000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5,500원 올랐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3부토건을 체크하라고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얘기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젤렌스카 영부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래서 폭등하는 것들 보면 네. 이게 대통령실에서 다 정보를 받아서 그걸 주가 조작에 활용하고 이익을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 주가 조작 사건들에 대해서 불지를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들을 네. 지금 이러한 형식으로 지금 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거 굉장한 국정농단이고 지금 만사여통이라고 하잖아요. 만사여통. 여사를 통하면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청문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민주당 자체적으로라도 좀 고발해가지고 수사를 신속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강 의원님 그 이종호의 정체는 뭡니까 좀?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용하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고급 브로커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희 아 김건희 변호사 예. 예. 김건희 여사 집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더 명확한 규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예요? 김건희 여사 자문 관리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다. 이건희와 이종호는 경제 공동체다. 예. 과거에 저 국정농단 사건 그 얘기 생각이 아니 아니 뭐 그 부분도 있고 네. 우리 그 뭐 어딥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예. 예, 그때 네. 가장 큰 역할 계좌 관리하고 네. 계좌 관리를 아무나한테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확실하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네. 이종호 대표가 불면 네. 끝나는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 포함해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악어와 악어새.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수사 들어가면 바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정, 우리가 국감 할 때 네. 증인 출석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국외 출장, 하나는 몸이 아파서. 근데 이 사람들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보면 없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맛있는 거 먹고 있고요. 아마 지금 몸이 아파서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네. 지금 오늘 네, 그 잠시 뒤에 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틀림없습니다. 경제공동체는 말씀하셨는데 당신에게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이거 뭐 권력공동체이기도 해요. 그죠? 느낌상. 자기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장관 교체에서 3부토건 문제, 경무관 문제 계속 얘기해서 다 맞아 그냥. 응? 거기다가 해병대, 예를 들면 사성 장군 티와라 만들겠다. 그렇죠. 이런 거는 결정적이에요. 사실 아까 대통령실 얘기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이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자 대질식문을 시켜야 됩니다. 제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종호 3자 대질식시킨 다음에 네. 누가 했냐, 어떻게 했냐, 딱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3자 대질식문 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 국정, 이건 특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경제 공동체냐, 아니면 그야말로 서로 나누는 지분을 갖고 나누는 공동체, 완전히 열리면 사악한 집단이냐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그야말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적 그 이해관계 악어 집단 악어 집단에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아 국정농단에다가요 네. 그야말로 그냥 그 권력농단 뭐 이용 뭐 이런 아이고. 거의 모든 거에 집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이종호 관련된 부분은 훨씬 더 저는 그 파급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대요, 더. 예. 진품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네. V0, 김건희 씨가 이종호 씨하고 14년 정도 된 거잖아요. 도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부터 하면. 그렇게 됐나요? 뭐 그렇게 오래됐죠. 아, 자기가 무슨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뭐 결혼시켜줬다. 결혼시켰다까지 나오니까. 나와. 근데 그게 진짜일 수 있죠. 중매를 시켰다. 네. 자기 친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 조작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때부터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은폐된 사건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드러난 건데 네. 지금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원 한 장 이득 받은 게 없다는데 지금 검찰에서 확인한 건 이 최소 23억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명도 없이 이렇게 뭉갰고 결국에는 그런 어떤 걸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으로 관계로서 걸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뭐 도와주는,
그리고 이게 도와주고 나서 뭘 또 같이 얻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죠. 도와줬다라는 표현보다는 거래, 딜. 거래. 예,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대표한테 15억을 네.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있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게 있고요. 옵션으로 빌려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예,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네.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네. 옵션의 조건이 뭔지 그게 되면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부 관련돼서 한 뭐 4점 몇 배라는 거 아닙니까? 네, 5.5배. 예, 5.5배. 네. 1,000원인데 4천 몇 백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하여간 네.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최고위직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나 네. 측근이 아니면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네. 그 대가로 뭘 받았는지 이런 것도 저는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공동체인데 그 경제공동체가 대통령 권력을 나눠먹는 그런 경제공동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권력공동체자 이익공동체. 아주 부패한 거래 아주 급치를 보이는 거구나. 아, 근데 좀 전에 우리 이소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V1, V2 이게 아니고 V0이네. 그죠? 예, V0.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종호 대표 다음에 만나면 V0가 누구냐 딱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 이종호야 그러면? 아,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일 것 같습니다. 아, V0. 김건희가 예. V0. V1 수정할 것 같아요. V1은 이종호? V2가 아니, 윤석열? V1은 윤석열 대통령일 것 같고요. V0는 김건희.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삼각 공동체죠 뭐. 네. 네. 그러니까 뭐 사과 관련해서도 용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에 격노하고 그다음에 뭐 한동훈한테 사퇴하라고 하는데 네. 김건희 씨는 그냥 뭐 사과할까요? 라고 한동훈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그게 V0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이 최상병 순직 1주기 되는 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애도를 표하는 네. 날인데 그 어제 저희 오프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JTBC에서 그 순직했던 그 장면 그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갖고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배영해, 배영해 라고 이제 배영하라고 병장이 얘기하는데 최상병은 그걸 못하는 거야. 네. 다른 상병들은 배영을 해서 빠져나갔어.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도 그 빨간 뭐냐 빨간 티를 입고 들어와서 그 했던 자체도 너무나 기이한 일인데 네. 그 다음에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박정훈 대리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하면서 그 책임자 처벌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전혀 안 해. 근데 거기에 바로 이 뭐 임성근이 등장하고 임성근 사표 문제 VIP가 등장하고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수십 군데서 가고 장관부터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이종호란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정권의 핵심적인 본질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왜 대통령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무리하냐 네. 하고 그리고 국민 여론의 흐름들이 어쩐지 알면서도 네. 길을 쓰고 예를 들면 임성근 지키려고 했냐. 예. 저는 이종호 파일을 보고 비로소 아 여기에 또 김건희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은요. 제일 중요한 원칙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과 그야말로 국가의 안이잖아요. 안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무너뜨린 거잖아요. 예. 윤석열. 임성근의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말해주는 겁니다. 안보 그리고 안위 이런 건 다 상관없이 네. 오직 일리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지켜주는 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오늘 최혜병 안타까운 죽음 일주기잖아요. 네.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네. 어떻게 하든지 오늘 청문회 통해서 네. 저는 뭐 일정 정도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 저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해요? 국정지지도 바뀌지 않고 네. 네.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예를 들면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탄핵
그걸 통해서 윤석열 정권 스톱시켜야 된다. 이게 저는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님, 그 우리 국회 방송 이제 아마 중계가 시작됐을 것 같은데 밑에다가 화면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승훈 변호사님 보시기에 오늘 탄핵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주안점이 뭔지,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 청문회라는 게 지금 142만 명 이상이 탄핵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예. 사실상 탄핵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만 이제 법적 절차로서의 탄핵이 남아 있을 뿐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외압을 행사했는지 네. 그리고 그 외압의 실체를 이제 드러나는 건데 김기현 변호사가 나오기 때문에 올라오죠. 예,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그 거래가 있었든지 그다음에 또 왜 대통령이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사건을 정리한 이후에 경찰로 넘기고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네. 직권남용을 한 건지 그리고 그 직권남용에 있어서 이종섭 전 장관, 신원식 장관, 네. 조태용 전 안보실장 그리고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 이종호 씨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외압의 중심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브리핑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수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한 것까지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배후에는 김건희 씨가 있지 않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밝혀서 예, 탄핵이라는 하고 하는 법적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다만 오늘 좀 증인들이 많이 안 나와서 네. 좀 걱정이고요.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법 개정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안 나오면 구인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도 법 개정이 신속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네. 지금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뭐 심리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탄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사실상 헌법재판소라든지 국회에 네. 이런 법적 그 조처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청문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3분의 1 정도만 나와도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예.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예.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법리적 근거들을 예.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예, 그 오늘 그 저분이 나와요. 그 공익제보자 김기현 네. 변호사 참고인으로 나오는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어떤 얘기를 할 거라 보십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변호사는 네. 이제 이종호 씨하고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내가 임성근이 사퇴한다고 했는데 사퇴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뭐 사성장군 자리도 있다. 예. 해병대 사령관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VIP한테 얘기하겠다. 그럼 이제 정말 VIP에 얘기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VIP가 그 통화를 한 이후에 이게 뭐 김건희 씨가 될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800에 7070이잖아요. 예. 여기로 조태용 안보실장 전 그리고 그 주진우 네. 민정 법률비서관 이렇게 계속해서 통화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호처장이 한 건지 예. 정말 그 전화번호가 경호처라고 하니까 김용원 경호처장이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인 건지 사실상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김기현 네. 변호사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듣고 그리고 녹취록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 개업하면서 녹취를 계속했다라고 하니까 글쎄, 자동 녹취가 된. 예, 이게 공개하지 않은 것들 또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 김기현 변호사가 내가 공익제보자라고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김건희 같아요. 네. 김건희 얘기를 시작했어요. 김기현 변호사가 네.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청문회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김기현 변호사가 네. 제가 알기에는 검사 출신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해병대 출신. 해병대 출신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냥 해병대 모임에서 이종호 대표도 만나고 또 해병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는 톡방에도 네. 들어가고 이랬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는 예. 이종호 그 대표랑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얘기들 여러 번 있었죠.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지금 예를 들면 해병대 별내기 승진 문제라든지 또 산부토건 문제라든지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 사람이 알았을까? 네. 이게 매시면 단순히 허세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다음에 다 이게 사실로 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권력과 연계. 다시 말하면 김건희 여사 쪽과 연계가 안 되면 이거 알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전 최병 이 안타까운 죽음이 터지면서 예. 야, 이 부분들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특검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는 그런 얘기를 그냥 이종호 대표한테 듣고 이러면서 분노하면서 네. 더 이상 내가 침묵하는 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역할을 못하는 거는 그야말로 해병대 후배에 대한 내 스스로 참을 수 없는 뭐 죄책감, 자책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밝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있는 그대로 다 녹음 파일 공수에다 네. 제공하고 그리고 할 말 다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건 공수처의 그 조사를 한 검사가 예. 이종호 변호사. 이종호 대표 변호사로 만났던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딜레마가 있고, 한편으로 두렵고, 한편으로 무섭고 이러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쨌거나 내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양식, 그리고 최소한의 해병대 출신으로서 그야말로 젊은 후배가 네. 이 안타까운 죽음 이런 부분에서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공익 제보 한 거다 이런 네.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저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잠깐 정청래 위원장 얘기 잠깐만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좀 키워주시죠. 정청래 위원장. 상해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지금 저거 무슨 얘기죠? 정청래 의원이 무슨 얘기죠? 아,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엔 전 그 수석 전문위원이 아. 오늘 전 예를 들면 청문회를 하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니까 아, 안 나온 사람들 예,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 부분 포함해서 예, 지금 오늘 그 우리 청문회 들어온 분들한테 네. 주의해달라 이런 아. 예, 이런 거를 알리는 공지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정청래 위원장 할 때 화려하게 예. 대단해. 요즘 보면은 완전 떠오르는 청문회 스타야. 어? 지금 얘기는 예, 오디오 좀 예, 계속 예. 키워주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145조 2항 태거 불응죄에 해당됩니다. 들어가세요. 조용히 하세요. 들어가세요. 아마 진짜 나가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태거 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한 것보니까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태거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아마도 그런 것 145조 질서 유지 조항 1항 위반입니다. 아, 뭐 충돌이 있었구나. 네, 요새 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게 국회 방해하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오늘은 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누구야? 먼저 고 최병의 죽음을 헛되이 네, 하지 않겠다는 정종래 의원이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 네. 진상규명을 통해 고 최병의 넋을 기린다는 의미를 담아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아, 묵념합니다. 우리도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화면 그 국회 방송 화면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 묵념은 국민의 의원들도 같이 다 했나요? 아마 그렇겠죠. 네, 그건 저건 안 할 일이 없겠지. 방해하러 들어왔는데 무슨 네. 묵념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께 생중계됩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최혜병 순직 1주기를 맞아 그 최혜병의 어머니가 해병대에 보낸 편지를 짧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편지네요. 유속도 빠르고 네. 눈물 나겠다는데 왜 물속에 투입시켰는지 장화에 물이 들어가면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았는지 저희 아들은 수영도 못하고 몇 번 강습받은 게 전부인 걸로 아는데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고 최병 어머니가 해병대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절절한 최혜병 어머니의 심정으로 재발 방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최혜병이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지난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가 7월 18일 기준 143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건인 만큼 국회법 65조 2에 예, 따라 지금 장면은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쭉 설명하는 것이고요.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은 오늘 하여튼 청문회 기대되는데 과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이 지금 청문회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염려가 돼요.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께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뭐 증인들이 나와야지 이제 뭘 할 수 있는데 임성근은 나온대요. 예, 임성근은 나온다고 하는데 임성근을 예전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건지는 조금 걱정이 돼요, 솔직히. 저번에 다 물어봤는데 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어차피 사실관계를 그렇게 진술을 안 할 건데 뭐 이종호 대표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통화한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네. 실제 통화에서도 안 했다고 하면 압수수색하기 전까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진실규명은 어렵겠습니다만 또 오늘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질문을 하고 뭔가를 밝혀낼 수 있는 또 네. 현역 의원이 나오시면 예. 또 뭐 스타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준비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 의원님, 그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잘 준비했대요? 어떻습니까? 저는 법사위원들이 예. 모든 걸 걸고 보좌진들이랑 날밤을 새면서 오늘 그리고 또 다음 두 번 청문회를 네.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서 진짜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될 우리 증인들이 출석을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같이 아마 계획해서 다 참석을 불출석을 했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법사위원들이 나름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국민의 입장에서 아 그래도 예.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네, 열심히 네. 했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서 또 오늘 여러 가지 사항들 보면서 윤석열 정권 도저히 안 되겠네. 국민의힘 네. 윤석열 정권 한통속이라는 게 뭐 당연히 그렇지만 더 확실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면서 마지막은 143만여 명의 이 탄핵에 동의한 분, 서명한 분들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시청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대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이제 끝장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아마 끝난 다음에는 여론조사해 보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60%에서 예. 60%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리적 탄핵이 아니고 그냥 법리적 고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위법사항 그런 걸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건데요.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승훈 변호사님 밝혀낼 네. 수 있을까요? 헌법 위반이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예. 어느 정도는 수사가 취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권남용 부분. 예를 들어서 네. 박정훈 수사단장이 한 것에 대해서 예. 수사 이첩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수사단장의 어떤 직권을
워낙에 행사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불법적인 것과 연계가 됐잖아요. 지금 뭐 이종호 씨 때문에 삼부토건 문제까지도 이제 문제될 수 있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일어난 젤렌스키와 네. 여사하고의 어떤 만남 자체도 예. 정보를 이종호 씨한테 흘려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주가 조작이 되게 하고 만약에 수익을 나눠 가졌다라고 나눠 가질 것으로 나중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묻어놨다고 예전에 그렇게 했듯이 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국정농단이고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솔직히 뭐 국민들이 원하는 결론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결론이 아니더라도 빨리 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탄핵 절차로도 갈 수 있고 특검으로도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있잖아요. 한동훈이? 예, 문자 익심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참전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지. 그러면 김건희 씨가 참전했으면 한동훈이가 3등, 2등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1등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건 뭐 아까 말했듯이 탄핵이죠, 뭐. 심리적 탄핵.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한 말을 믿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말을 믿지도 않고 그 권위 자체도 없고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네, 네.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보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랄 게 없잖아요. 뭐 하는 게 없으니까. 하는 게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네. 그러면 심리적인 탄핵이 된 상태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걸 가지고 잘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걸 해가지고 예. 탄핵 소추로 넘어가면 저는 이제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 중대한 위협 사항은 네. 결국에는 있는데 밝히느냐 못 밝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네, 강 의원님 말씀.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탄핵안 의결을 하는데 종족수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아주 정무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연장선을 생각을 하면 좀 뭐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로 아마 한동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비윤 친윤 할 때 한동훈 자기 포지션을 분명히 비윤으로 잡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다. 이런 네.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연합합정 마지막에 나경원, 뭐 원희룡 또 그 윤상현 다 하나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동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세 분이 대표 출마했지만 네. 뭐 당연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네. 후보가 되겠죠. 네. 그러면 한동훈 체제와 이재명 체제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들을 만들어 갈 거냐. 이거가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와 우리 이재명 대표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의 일정 정도 저는 나름대로 접합점이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병 탄핵 관련해서 동의한다. 근데 예를 들면 민주당과 방식은 좀 다르다 그랬는데 그 방식을 넘어서 합의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네. 이제 3자 특검을 얘기하는데 한동훈은 이걸 통해서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또 내부에서 분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칫 그게 이제 면제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에 대해서? 대한변협을 수천한다 그랬을 때. 아니, 그래서 저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3자가 추천을 하더라도, 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한 3명을 추천한다. 그러면 네. 야당의 그 중에서 고르는 방식도 이것도 3자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을 네. 수 있군요. 예, 조국 대표는 추천을 포기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포기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국회의 법사위에서 그 한 위원장이 네. 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권과 차별화를 하고 열리면 또 나름대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확실하게 정치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체위병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들도 결국은 저는 과거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권력으로 사람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니 뭐 그 미래 권력 여부를 떠나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예, 예. 아. 뭐 거쪽에 줄 쓴다는 건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네. 어떤 시각이 명확하게 확인될 거라고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국회 방송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실 본격적인 청문회가 열리기 전이라서 우리 강덕구 의원님하고 이승훈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셔서 지금 이승훈의 국민법정 시간인데 지금 이승훈의 탄핵법정 시간에 우리 강덕구 의원님을 초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순간 네.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은 점점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조용한 네임덕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이승훈이 뭐 어떤 의미죠? 한동훈이 그렇다 그러면 그 윤석열은 아웃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저는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와 또 한동훈 체제가 오월동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강 의원님 그 지금 뭐 국회에서 그런 찌라찌가 돌았다 그러는데 3.1천하 김옥근 프로젝트가 그래갖고 한동훈이 되자마자 바로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 들으실 적 없어요? 계속. 저는 들은 적은 없는데요. 네. 근데 그게 여론이 뒷받침할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론이 그렇지, 이미 열리면 25% 전후고요. 예. 그리고 외국에 조사한 거로 보면은 16%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시다랑 윤석열 했을 때 저희 국외 지도자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 뭐지죠? 모닝 어딘가 그 예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참담한 여론인데 예. 그게 먹히겠어요? 예. 아. 한동훈이 그 당권을 잡게 되면 이제 우리 저 강 의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하고의 5월 동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당분간 보십니다. 당분간 그렇습니다. 예. 민심을 얻고 열리면 예. 또 그래야지 한동훈이 독재적 체제를 만들 때까지는. 서로 좀 의지하고 가면서 아, 좀 약간 이렇게 예. 끌어들여서 예.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연금법이라든지 그리고 연금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네. 또 예를 들면 민생법안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서로 인인한 어떻게 보면 네. 국민들 보기에 아, 좀 달라졌네. 윤석열 존재감이 없으니까 네. 정치가 다시 복원되네. 그러면서 한동훈도 살고 네. 우리 이재명 대표는 더 존재감 있고 이렇게 가는 흐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 사실상 검사잖아요. 특수검사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학을 띄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 모습으로만 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반윤관계지만이 네. 자기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당대표가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부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이렇게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건데 네.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좀 더 그 자격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예. 다시 또 뭐 이재명 대표와 또 참여하게 각을 쓰는 그런 시기로 또 다 돌아가지 않을까. 아니 우리는 하여튼 윤석열 끌어내는 게 제일 목표로 세워야 되니까 한동훈은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하든지 보자 이거지 뭐. 네.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반윤보다는 비윤. 어떻게 보면 노태우 전두환 관계에서요. 네. 지가 제2의 노태우 대통령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태우한테 나를 밟고 서라. 그게 당신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런 얘기 했는데 윤석열은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동훈 입장에서는
비윤 반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무적 고민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네. 적절한 선에서 왔다 갔다 이 대표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독재적으로 확실하게 세력을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고민은 이런 걸 겁니다. 대선을 언제 치르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냐. 한동훈이가 그런 짬물을 그래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 봄에 치르는 게 좋아. 그러면 탄핵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 이건 임기 채워줘야 돼. 그래야지 예를 들면 보수가 직결할 수가 있고 중도를 잡을 수 있어. 그러면 끝까지 가려고 그럴 거고요. 마지막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대선에 대한 시점. 이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의 관계도 대선에 도움 되냐 안 되냐. 예를 들면 반윤했을 때, 빈윤했을 때. 그리고 네. 플러스 알파 독자적인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역시 우리 강득구원이 예. 분석력이 확실히 다르시네. 제 생각으로 씁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이성윤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비선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어디 어디 올려주세요. 실과 한 몸이었다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주진우 의원은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그런 윤석열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다름 아닌 화면도 좀 키워보시죠. 위원장님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자 잠깐 다시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 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중간에 발언하지 마세요. 끼어들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하지 마시고 끼어들지 하지 마시고 발언이 끝나면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하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청문회 하여튼 난장판 만들려고 작정하고 들어왔어. 강 의원님 그런 사례를 보셨어요. 합의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집중하느라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 난장판 만들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오늘? 아 의도를 갖고 그렇게 들어온 거죠. 네. 이번 청문회의 기본적인 국민의힘 입장은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난장판이다. 그죠? 예. 방금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예. 02800-7070으로 대통령이 했는지 뭐 경호처장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진우 의원하고 그때 당시 법률비서관이었잖아요. 주진우가 했다라고 이게 나왔어. 네. 7070이요.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좌석에 앉아 있으니까 당신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이 거기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정확히 지적했네. 예, 이성, 저도 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성 의원이 바로 지적을 해요. 아니 지금 외압의 당사자들이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증인들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자격이 유리하게 왜곡할 수 있기 주진우 나오면 증인 선서하고 그럼 얘기 들어봐야겠네. 너 그 통화를 왜 했어? 증인석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 증인석으로 보내야 되네 주진우. 왔다 갔다 해야지. 왔다 갔다. 아니 근데 여기 앉는 순간 이해충돌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이해충돌이구나. 저기 국민의힘이 나오기로 결정을 했으면 예. 사보임을 하든 뭐라든 바꿔야죠 실은. 예, 그리고 주진우 비서관이랑 예. 김용 힘인가요? 김용 예, 김용현 처장과 예, 경호처장 예, 경호처장이랑 아주 가깝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아 가까워요? 그 경호처장이 그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고요. 네. 그리고 심기 관리를 잘한다 그래갖고 심기경호 제2의 장세동이라고 장세동이다. 그래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차지철은 누구예요? 그러면 차지철. 네. 차지철. 차지철은 없나 지금? 아 그리고 전 이 경호처장이 네. 지금 그 군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군 인사도 다 하고 있고요. 개입한다. 신원식 장관도 추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강덕구 의원님 모시니까 이 비민스러운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네. 그러니까 장세동 역할도 하고요. 차지철 역할도 하는 거죠. 차지철에 더 가까울 수도 있네요. 차지철이 좀 끝이 별로. 입틀막으로 유명한 사람. 입틀막으로. 예. 김용현이가요? 예. 그럼요. 예. 혹시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렇지. 그다음 의사협회장 이면택. 그렇지. 그다음에 카이스트 하기 수여식 때 네. R&D 예산 삭감 비판한다고 입 맞고 그냥 들고 나가버린
사람들이니까 네. 김영원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사람 같아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 이거 증인 신청했는데 안 나와버렸잖아. 그렇죠. 그 뭐 그 증인 신청서를 법사위원들이 들고 왔는데 그걸 땅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뭐 02800-7070이 대통령실 전화번호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경호처장 전화번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호처장 전화번호라고 한다면 이종섭과 통화했죠. 주진우하고 통화했죠. 조태용 전 안보실장하고 통화했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둘이 이 외압의 실체가 된 것 같다는 아, 주진우 나왔네요. 또 저 증인석에 서야 될 사람이 저기 국회의원석에 앉아갖고 떠들어대네. 아 진짜.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아,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데.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저런 얘기 하려고 본인이 수사했던 수사 지휘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증인 신문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하려고 그러는 거 너야. 제대로 한번 이해충돌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의혹 제기를 하실 때 네. 아주 부분 부분만 잘라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이미 국방부 증인 소환이 원천 무효라고 써놨네 강연이 좀 저거 맞아요? 그 과정에서 아니, 그, 다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차관 다 법적 절차 그러니까는 이게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국회 각 상임위는 행정 지원을 하는 국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네. 특정 정당의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예. 또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진우 의원이 그 제가 알기에는 법적인 출신 아닌가요? 네, 뭐 검사 출신. 검사. 네, 검사 출신이 네. 저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저 윤석열 라인. 그리고 그 우리 검사였을 때 윤석열 총장의 제일 사랑을 받았던 통해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공천 받아 꼭 뺏지 않고. 한동훈 후보랑도 친하고. 예, 그렇죠. 예. 한동훈, 주진우, 요 두 명이 제일 그 윤석열 총장 그리고 지검장한테 사랑을 받았다. 뭐 그 강덕구님이 이렇게 저 이 중계하면서 같이 얘기하니까 술술술술 맛 다 나와 그냥.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시 반인데요.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질의가 시작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모셨는데 그 우리 이전 누구야? 미국 특파원 네. 이상현 특파원 얘기 듣느라고. 강두권 다음 주 금요일로 시간 안 되시죠? 불러주시면 나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예. 이 강두권님 갖고 있는 얘기를 쫙 네. 들은 다음에 청문회 보면서 그날은 김건희인데 안 나오겠지 김건희 나올래나? 안 나오겠지. 안 나오죠. 아, 예. 빨리 법 좀 바꿔주십시오. 뭐 강두권님 그 맹활약하는 내용을 좀 오늘 준비했었는데. 그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쪽 국민의 입장에서는 파인인데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 예. 계속 사용자가 바뀌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 저도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저는 뭐 해봤거든요. 정권의 본질이 잘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난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분노라고 생각해요. 분노. 예, 분노. 저는 이제 뭐 분노해야죠. 예. 분노하지 않으면 전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고 일어나야 돼. 들고 일어나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143만의 총원에 동의하고 서명했던 분들 포함해서 네. 이제 분노해서 그야말로 서명으로 네. 생각을 모았지만 이제 거리에서 함께 해야 된다. 네. 거기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제 나름의 이번 네. 상황들, 사태를 보면서 느낀 네. 결론입니다. 자, 뭐, 방송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 두 분들 귀중한 시간 내셨는데, 우리 강덕구 의원님부터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함께 분노합시다. 그리고 분노할 줄 아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국민의 요구, 그리고 국민들이 행동하려면 함께 분노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아니, 저도 요즘에 근데 화가 좀 나고 분노를 많이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그게 맞는 말인 게 이분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구나. 뭐 VIP를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하고 전화 통화 안 했다고 하고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뻔히 나와가지고 며칠 뒤에 밝혀질 것들을
이렇게 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해야 되고 탄핵해야 된다. 같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도 어차피 그 탄핵청문회가 열리는데 그날은 조금 더 일찍 시간을 좀 땡기겠습니다. 땡겨서 두 분 말씀 듣고 청문회 좀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국회 방송을 캡처해서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진행을 오늘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저희들이 아침 9시에 마찬가지로 이 청문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민 변호사,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여기 나오시는데 김정민 변호사가 그리고 우리의 김태웅 소장께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뉴스 브리핑에서 주말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덕구 의원님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님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중목. 예.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